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따끈한 게 생각나서 대파 육개장을 얼큰하고 시원하고 맛나게 버글버글 끓여보려고 대파를 듬뿍 갖고 왔어요. 소고기 넣고 대파 육개장 얼큰하게 끓여볼게요. 대파는 6뿌리 준비했고요. 간격은 요 정도 크기. 쫑쫑쫑쫑 쓰러지게 청양고추 육개장은 그래도 조금 얼큰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 3개 준비했어요. 느타리 버섯 찢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생강 3, 4조각 정도 넣고 양지 그리고 핏물 1시간 정도 해서 충분히 핏물을 빼주세요. 그래서 요거 양지 이렇게 해서 푹 삶아주세요. 1시간 정도 중불에서 푹 끓여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고기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 고기는 결대로 찢어주세요. 마늘 크게 한 숟가락. 이건 시중에 파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5숟가락, 고춧가루 숟가락으로 2숟가락.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많이 조물조물 해주셔야 돼요. 고기 육수 낸 곳에 양파, 대파 다 넣으세요. 양념 묻혀둔 고기 있죠? 요것도 다 넣으세요. 대파와 버섯과 양파가 넣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고추 넣으세요. 육개장은 만이만 해도 얼큰해야 맛있어요. 대파 육개장은 뭔가 담백하고요. 아주 맛있어요. 대파가 듬뿍 들어가면 정말 이맘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침이 꿀꺽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버글버글 끓여주시면 되세요. 원래 육개장은요. 소기름을 조금 내서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깊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소기름을 넣어서 넣지를 않았어요. 그냥 양지 푹 우려내서 끓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간을 보세요. 내 입에 간이 맞는지. 그래서 만약 싱거우면 여기에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세요. 육개장은 좀 푹 끓이셔야 맛이 깊은 맛이 우러나요. 후춧가루는 드실 때 뿌려서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대파 육개장이 보글보글 다 끓여졌어요. 대파 육개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이럴 때 대파 육개장 한 그릇 떠서 온 가족과 함께 한 그릇 떠서 따뜻하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켜서 먹을게요. 아까 첫 번에 실수해서 뜨거워서 다시 찍는 거예요. 이제 뜨거워요. 끓여서 제가 하시기 전에 또 좋아요 띵띵띵 꾹 눌러서 다시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